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마늘밭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식물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사랑해. 그래서 의성마늘. 안녕하세요. 경북 의성 안평면에서 마늘 농사 짓고 있는 꼬불꼬불팜 대표 김영입니다. 의성마늘은 다섯 가지 맛이 납니다. 짠맛,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단맛과 짠맛이 나는 것은 의성의 일교차가 높기 때문이에요. 이제 낮에는 35도가 넘어가고요. 겨울에는 영하 20도가 다 돼가기 때문에 단맛이 많이 도는 거예요. 저희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닐을 씌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액상 멀칭이라고 친환경 제품이 있어요. 그게 옥수수 전분이 주성분이고요. 그걸로 이제 비닐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장, 생육 기간도 길고요. 다른 마늘에 비해서 맛은 월등해요. 비료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영양제도 그렇고 비닐 위에 쳐다 보면 마늘에 구멍이 뚫린 데만 마늘 영양분이 가지 전체적으로 다 가진 않거든요. 비료를 주든 영양제를 주든 마늘이 고스란히 다 흡수를 한다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마늘밭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식물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관찰을 해야지만 얘가 아픈지 얘가 건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매일 가서 관찰을 하는 게 저희들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수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성마늘이라는 이 장점에 의해 가지고 갈릭마브라는 마늘을 개발을 했는데요. 맛이 좀 달라요. 일반 마늘보다. 그리고 외국에 마늘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로컬푸드 장사를 갔을 때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일일이 의성마늘이 어떻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 마늘은 맛을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먹어봐야지만이 이게 알거든요. 근데 이게 횟수가 1년차 지나고 2년차 지나고 3년차가 되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너희 집 마늘은 내가 맛을 나니까 그냥 사가겠다. 그냥 오셔가지고 주세요. 이러고 가져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그 마늘이 다 먹을 때까지 손실 하나도 없이 다 먹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참 기뻤습니다. 의성마늘은 순수 농부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마늘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이 마늘을 고객분들이 찾아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묻혀버리는 제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면 저희 농부들은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세요.